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고종훈 선생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5월 30일 시험 치러진 경찰직 2차에 대해서 제가 분석 및 해설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뭐 경찰은 문제가 이제 굉장히 빨리 공개됩니다. 가답안도 뭐 12시 반 정도 되니까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자, 제가 이제 쭉 풀어보니까 이제 이번이 이제 경찰직의 한국사가 생긴 9번째 시험이죠. 그 다음에 올해는 두 번째 시험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경찰을 세번 시험을 치죠. 자, 그런데 경찰 1차와 비교해 봤더니까 체감적으로 비슷한데 조금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약간 좀더 쉬운 것 같습니다. 수험생들 반응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경찰직이 뭐 아주 쉽게 나온 적도 몇번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직이 9급보다 훨씬 어렵게 나온 적도 몇번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설에 경찰직이 9급보다 문제가 더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경찰직이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 형식이 지랄 맞았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맞는 거몇개 골라라 이런 식의 문제가 그전에는 아꼭한 한두 문제 두세 문제씩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험생들이 그런 걸 엄청 짜증내죠. 좀 어려워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8월 달에 2차 시험부터는 스타일이 확 바뀌었다고 그랬죠. 국가직과 아주 비슷해졌습니다. 국가고시센터에서 내는 거랑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이번에도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사료도 국가고시센터처럼 사료를 직접 쓰는 문제도 꽤 여러 문제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4월 달에 치러진 그 국가직 9급하고 체감적인 난이도는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궁금해 하시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경찰직을 응시하시는 분들은 한 80점이나 85점 정도면 충분히 합격권이다. 한국사 때문에 뭐 점수가 까이는 일은 아마도 없을 거다. 그래서 80점이나 85점 정도면 충분히 합격 가능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제 그런 분들이 있죠. 일행을 사실은 마음속으로 준비하시는데 경찰직을 한번 쳐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9급 일행 기준으로 본다면 이건 최소한 90점, 95점은 맞아야 됩니다. 미니멈 90점 맞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95점 정도는 실제로 맞는 게 정석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정도 이제 어떤 난이도, 체감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좀 특징적인 건 뭐냐면은 근현대사 비율이 조금 적습니다. 지난번에 1차에서는 6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직은 보통 6문제를 내요. 5문제가 나온 사례도 있고 7문제가 나온 사례도 있는데 평균 내보면 30%, 6문제입니다. 근데 이번에 근현대사 비율이 20%, 4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1차에 비해서 또는 지금까지 경찰직 8번에 비해서 좀 이렇게 근현대사 쪽에서 좀 적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고등학교 한국사 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딱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최충원에 관한 문제인데, 사실은 그 흥령부라고 하는 단어는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없는 단어죠. 수험생은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뭐 수업 시간에 강조는 거의 안 했습니다. 하지만 흥령부를 몰라도 문제 푸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7번 문제 흥령부 정도의 단어가 고등학교 교과서를 살짝 벗어난 거지만 문제 답을 고르는 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에서 공부해도 충분히 만점을 받는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 드리는 이야기인데, 제가 7급은 약간 예외를 뒀습니다. 7급은 예를 들어 100문제가 기출됐다. 그러면 그 중에서 고등학교 교과서를 넘어서는 문제가 두세 문제, 서너 문제 정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9급이나 경찰직은 100문제가 나오면 99문제는 고등학교 교과서 안에서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지금 최근 3년 사이에, 3년, 4년 동안 계속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사실 공무원 강의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제발 경찰이나 9급은
경찰직이나 구급은 범위를 넓히지 마라. 범위를 고등학교 교과서 과정으로 한정시키라. 제가 계속 지난 3년 동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범위를 넓히는 순간 여러분들은 공장기 공시장수생 됩니다. 여러분들의 머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평범한 공시준비생들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 밖으로 범위를 넓히면 사실 그걸 다 외울 수도 없을 뿐더러 실제로 문제에서 써먹지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합격하는 길은 정말 철저히 진짜 한두 문제 정말 어렵게 나와서 한두 문제 고등학교 교과서에 없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가치 평균은 확 떨어집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에서 봐봐요. 지금까지 경찰직 여러분 뭐 이거 저 이 분석 강의 듣는 사람들의 거의 70%는 솔직히 경찰직 준비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이번에 아홉 번째 시험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번까지 포함해가 180문제가 있었어요. 180문제 중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 벗어난 문제 몇 문제 있었을 것 같아요? 한 문제, 두 문제? 아마 한 문제나 두 문제 있었을 거예요. 거의 99.몇%가 전부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문제죠.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시중에 어떻습니까? 노량진에 기본 강의가 7,000분, 8,000분씩 됩니다. 교재는 한 1,200페이지, 1,500페이지 됩니다. 그거 언제 공부합니까? 우리 초스피드 서브노트 그 백몇십 페이지짜리 그거 이번에 제가 압축 강의 18강 하잖아요. 그걸로도 이 경찰직 이거 100% 커버 되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노선에 대해서 잘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문제 한 문제씩 보여드릴게요. 1번 문제 갑니다. 아주 쉽죠. 신석기 시대라고 했잖아요. 3번에 틀렸잖아. 민무늬 토기, 붉은간 토기, 미송리식 토기. 이거 청동기 시대의 토기 아닙니까? 신석기 시대는 이름 민무늬 토기라고 따로 있잖아요. 이름 민무늬 토기, 덧디 토기, 그러니까 덧무늬 토기. 자, 그 다음에 눌러 찍기문 토기. 그 다음에 엔드,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문 아닙니까? 자, 그래서 1번 틀린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고요. 자, 2번 문제, 팔조벗금. 뻔할 뻔자로 고조선이죠. 야, 경찰직에서 이렇게 사료를 그대로 준 문제가 지금 2번하고 5번하고 7번하고 8번하고 지금 꽤 많아요. 지금 저 뒤에도 사료를 직접 준 문제가 8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까지 경찰직이 그전엔 이렇게 문제를 안 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해설 강의 작년 거 들어보라고. 작년 8월부터 제가 경찰직 출제하는 사람들 바뀐 것 같아 그랬지. 올해 2월 달에도 제가 그랬죠. 출제하는 사람들 바뀐 겁니다, 지금. 스타일이 지금 바뀐 거라고, 지금. 국가고시센터하고 구급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내고 있잖아.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이 나라는 무슨 나라? 고조선이죠. 자, 여러분, 1번이 그대로 정답이죠. 자, 1번은 뭡니까? 기원전 3세기경에 뭐 중국 측 문헌인 위리학이나 이런 책에 등장하는 고조선에 관한 설명이잖아요. 동그라미 2번 누구예요? 부여. 동그라미 3번 누구예요? 고구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누구예요? 동해. 딱딱딱 떨어지잖아. 그리고 2번, 3번, 4번 문장 여러분들 혹시 고등학교 옛날 국정교과서 가지고 있으면 한번 찾아봐. 아마 모르긴 몰라도 100% 문장 그대로 이거 고등학교 교과서 문장 그냥 끌고 왔을 거라고. 그 F3인가 누르고 그냥 끌고 왔을 거라고. 토시 하나 안 틀릴 거라고. 비교해 보시라고. 요즘엔 문제 이렇게 낸다고. 알겠죠? 경찰도 작년 경찰 2차부터는 이렇게 내고 있단 말이에요. 올해 2월 달도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지금 더 확실해졌잖아. 3번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 그다지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근데 두 눈 잘 뜨고 있어야죠. 살짝 장난쳐놨잖아. 동그라미 1번 어디에서 장난쳐놨어? 처음에는. 생활 모습을 그린 게 많았죠. 안학 사모분이 대표적이잖아. 사모님이 수업 시간에 뭐 PPT로 전부 그 안학 사모분의 주인도나 뭐 이런 거 다 보여드리지 않았던가? 심지어 초스피드 개념에도 그런 거 다 보여드리지 않았던가? 그런데 나중에 뭡니까? 불교나 도교가 수용된 이후에 사신도나 이런
뭡니까? 이 추상적인 종교와 관련된 이 불교나 도교와 관련된 그런 벽화들이 등장한다 그랬지. 동그라미 1번 살짝 앞뒤 바꿔놨잖아. 동그라미 2번? 자, 동그라미 2번도 마찬가지죠. 벽돌 무덤 대신에 뭘 넣어야 돼? 돌무지 무덤. 또는 뭡니까? 계단식 돌무지 무덤. 즉, 석천동 고분을 넣어줘야 되잖아. 살짝 말짝 얹혀놓잖아. 3번은 아무 이상이 없지. 4번 어디다 말장난 쳐놨어? 그렇지. 정효공주가 아니라 정해공주잖아. 그렇죠? 선생님, 에이 효나 효나 해나 이건 어마무시하게 다른 거야. 이거는 진짜 이건 정말 다른 거야. 이건 자 공무원 시험 문제는 원래 그래요. 이런 말장난이 기본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선수들 그래서 1번 2번 3번 문제 다 평이해. 4번 문제 이건 뭐 솔직히 경찰직뿐만 아니라 9급이나 7급에서도 아주 흔히 나오는 문제 아닌가? 공무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4세기, 5세기, 6세기에 순서배열한 문제 아닌가요? 자, 여기서 뭐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벗어난 문장이 있어요? 없잖아요. 자, 기억이 제일 빠르죠. 371년.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미음. 이 미음이 뭐예요? 소수림왕이잖아, 소수림왕. 고구원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었던 소수림의 왕이 돼갖고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로 수용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티그스로 가는 거죠. 광개토대왕으로 가는 거고. 이게 광개토대왕이 4세기 말 5세기 초 사람이잖아.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리을로 가는 거죠. 이건 이제 뭡니까? 5세기 후반의 동성왕 때 아닙니까? 493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으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6세기 초의 지증왕 때 아닙니까? 자, 사부님 뭐라 그랬어요? 이번에 제가 서브노트에도 말씀드렸죠. 삼국시대 뭐 필수로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되는 연도감각이 좀 있어야 되는 사건은 10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10개에서 다 나온 거죠. 어? 여러분들이 공무원 준비생들이 막 삼국시대에 뭐 연도 막 3, 40개씩 깨우더라고. 난 진짜 저 보면서 저렇게 가르치는 선생들 또 미친 새끼들이고 저걸 죽자고 애우고 있는 애들 진짜 한심 짜장.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애우나? 나도 안 애워. 근데 그 필요 없거든.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자, 4번도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자, 5번 문제 너무 디테일한 말장난을 쳐서 여러분들이 속았을 수는 있어요. 근데 4번이 뭐라 그랬어요? 공무원 시험은 무조건 두 눈 똑바로 뜨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동그라미 4번이 뭐예요? 발에는 십위잖아, 십위. 십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신라에서 통일신라의 군사조직이 구서당 십정 아니야. 구서당은 중앙군, 십정은 지방군. 그렇죠? 자, 동그라미 4번은 십정은 발에는 십위고, 통일신라는 십정이고, 치사반사죠? 한 글자 차이? 벌써 한 글자 차이로 정답 가르는 게 벌써 두 정해와 정효. 어? 10정이냐 10위냐. 이게 공무원 시험의 세계입니다. 이건 9급 일행에서도 흔히 장난치는 거고 7급에서도 이런 장난 잘 치고. 솔직히 이렇게 안 나오는 문제는 법원직밖에 없어요. 법원직은 이렇게 안 해요. 근데 9급 7급 서울시 경찰 다 이렇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20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한 서너 문제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자, 이거는 그래도 이거 틀린 사람들은 어디 갖고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동그라미 4번 누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신라 말의 호족이 아니라 고려 말의 신진사대부에 대한 설명이잖아. 그렇죠. 동그라미 4번은 고려 말의 신진사대부에 대한 설명이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7번 같은 문제는 뭐 사실 조금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솔직히 뭐 흥령부 제가 그 전에 수업할 때는 이거 이야기를 했죠. 근데 뭐 요즘에는 뭐 가득 제가 고등학교 교과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고등학교 교과서에 등장하지 않는다는데 이걸 설마 시험에 내겠어? 라고 해서 저도 기본서에서 뺐죠. 자, 근데 이거 가지고 문제를 냈어요. 자, 그러면 사부님 뭐라 그랬어? 당황하지 말고 문제 전체 상황에서 답을 골라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여기선 누구야? 최충원이잖아, 이 사람은. 최충원. 그렇지?
최충원은 무조건 뽑아줘야 될 거 아니야. 최충원 아들이 최우고 그 뒤로 최항, 최의. 4대 60년 동안 뭡니까? 이 우봉 최씨 가문에서 권력을 사실상 뭡니까? 세습을 했단 말이야. 이게 이제 최씨 집권기란 말이야. 오케이 말이야?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은 누구? 이자겸이죠. 이자겸. 이자겸이죠. 동그라미 2번은 영광불비의 주인공 이자겸이죠. 동그라미 3번은 누구예요? 동그라미 3번과 4번은 누구예요? 최우죠. 최우. 그렇잖아요. 어? 최충원 아들이 최우잖아. 그러니까 이건 정답될 게 1번밖에 없어. 그렇죠? 자, 여러분 최충원은요. 자, 지금의 경상도 전라도 지방에 넓은 이제 여러 군데 농장을 보유를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이 최충원이 지금의 경상도 진주 지방에 이제 넓은 땅을 시급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자신의 그 진주 지방의 그 농장 시급을 자, 뭡니까? 관리하기 위해서 둔 게 흥령부예요, 흥령부. 알겠죠? 자,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동력모의고사 수업하면서, 천재 수업하면서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뭐죠? 아니, 너 많이 알아도 병이라 그랬잖아. 고등학교 교과과정 속에서 문제를 푸는데 자기가 모르는 이야기가 나와도 정답 찾아 나가는 훈련 계속 그거 하고 있잖아. 막 7번 같은 문제 전체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정답을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무 문제 없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8번. 자, 여러분 최승로의 시문 18조를 수용했다. 6대 성종이죠. 자, 6대 성종이니까 동그라미 2번이 정답일 거고. 우리 이번에 동력모의고사랑 많이 비슷하죠? 자, 동그라미 1번 누굽니까? 4대 광종, 동그라미 3번 누구? 8대 현종.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동그라미 4번에 뭡니까? 요거 태조 왕건이죠. 동그라미 3번은 엄밀히 말하면 8대 현종 직후에 그의 아들이었던 정종, 덕종 때 천리장성을 쌓았으니까 이건 뭐 선택지 분석 그렇게 들어갈 필요는 없겠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 9번 같은 문제 아마도 상당히 짜증나고 어려워하는 문제죠. 요런 데서 이제 내공이 막 갈라지는 거예요. 요런 데서 어떤 내공이 갈라지냐? 문제 푸는 스킬을 탑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어떤 내공 차이가 갈라지는 거죠. 여기서 기억. 공문전은 5품 이상의 고위관료가 과전 이외의 공문전을 함께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직에서 물러나면 과전은 반납하지만 공문전은 대를 이어서 수주할 수 있다는 거죠. 기억 맞잖아요. 니은혜. 5대 경종 때 마련된 시정전식과는 전현직 관리에게 전지와 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관품과 인품에 따라서. 기업권 이유 많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디귿, 리을, 미음을 보면 하나씩 제껴집니다. 디귿. 자, 여러분, 요거는 문종 때 경정전식과가 아니라 인품을 고려했다 그러면, 그렇죠. 5대 경종 때 만들어진 시정전식과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에, 자, 요거는 뭡니까? 구분전이 아니라, 구분전은 뭐예요? 하급관리와 군의 유가족들에게 주는 전식과의 일부를, 자, 뭡니까? 하급관리와 군의 유가족들에게 주는 걸 구분전이라고 하죠. 지금, 리을은 이건 한인전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잖아. 6품 이하의 중하급 관원의, 자, 뭡니까? 아들 중에서 아직 관직에 오르지 못한 자들을 부른 이름이 바로 한가로운 새끼다. 한인이라 부른단 말이야. 그 한인들이 관직에 오르기 전까지 주는 게 이 한인전이라고. 오케이 말해? 자, 그 다음에 자, 미음. 뭐 여러분들 알잖아요. 시정전식과는 전현직 관리에게, 개정전식과도 전현직 관리에게 수주를 주는데, 자, 경종 때, 아니 그러니까 문종 때 경정전식과는 현직 관리에게, 직관에게만 수주를 준다. 그 다음에 미음도 틀렸잖아요. 그 다음에 비읍. 당연히 틀렸죠. 수족권과 소유권을 함께 주는 게 아니라 수족권을 주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압축을 시켜나가다 보면 요거는 뭡니까? 요건 기업과 니은 요 두 개만 올바른 것이죠. 사실은 근데 요건 문제 스타일이 여러분들이 가장 짜증내는 문제 스타일이죠. 아주 싫어합니다. 이렇게. 알겠죠? 자, 이번에 요런 문제 근데 다른 직렬은 이런 문제 거의 없어요. 근데 경찰이 원래 이런 문제가 두세 문제 있다가 지금은 딱
그래도 한 문제씩은 이런 문제 나와요. 올해 2월 달도 이런 문제 한 문제 있었어요.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 이것도 역시 말장난 하나씩 하나씩 짓게 나가면 됩니다. 동그라미 1번. 유학부하고 기술학부가 서로 바뀌었죠. 동그라미 2번은 자, 요건 이제 관악지능책이라고 하는데 사부님 뭐라 그랬습니까? 자, 고등학교 7차 교과서에 원래 이 부분이 있었는데 탈락했다고 했죠. 근데 제가 탈락한 것도 알아두시라고 분명히 수업 시간에 PPT로 말씀을 분명히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동그라미 2번 맞잖아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자, 여러분 과거 전문 강좌인 칠제를 구제학당으로 정비했다. 이건 좀 구제학당은 최충의 구제학당이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게 칠제란 말이야. 알겠죠? 요건 조금 어폐가 좀 있는 거죠. 동그라미 4번도 야, 이게 진짜 이 꼼꼼한 장난을 쳐놨네. 양형고의 재정이 부실해지자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충렬왕 때 서막전을 두었다. 요거 양형고하고 서막전을 또 바꿔놓은 거 아닙니까? 오케이 말이. 자, 그래서 뭐 10번 문제가 그런 문제고요. 그다음 이제 11번 문제. 자, 뭐 이거는 이제 뭐 원체 쉬운 문제죠. 컴마 앞부분 당연히 맞아요. 근데 이제 컴마 뒷부분에 사실은 뭡니까? 뭐 여자가 재간 여자의 자식들이 뭐 사회적으로 차별받았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이제 조선시대 이후에 나타난 모습이죠. 조선의 9대 성종 때 재가금지법이라고 해서 재가한 여자의 자손에게 과거응시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제약을 가한 거죠. 사회적 제약이 가해진 건 이건 조선시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되죠? 나머지 2번, 3번, 4번. 뭐 이거 우리 많이 보던 문제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뭐 특별하게 어려운 문제는 지금 없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자, 여러분들이 이번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이렇게 사료를 주는 문제가 원래 경찰직이 진짜 안 많았거든. 경찰직에 사료 주는 문제 두세 문제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이 봐봐요. 사료 주는 문제 뒷페이지만 해도 12번, 13번, 14번, 그 다음에 뭡니까? 18번, 19번, 20,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20문제 중에서 사료를 직접 제시하는 문제가 7, 8문제나 되잖아. 이게 국가직 스타일로 지금 뭡니까? 경찰직도 옛날처럼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죠. 자, 이러면 갑니다. 12번 문제를 보시면 이게 뭐예요? 그렇죠. 자, 이거는 바로 자, 농사직설이잖아요. 세종의 명으로 편찬된 농사직설 서문이잖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야. 사부님이 오죽하면 서브노트에다가 별표 해놓고 졸라게 중요한 사료라고 써놨겠어요. 이거 엄청 중요한 사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갑니다. 그러니까 세종을 묻는 거죠. 그러니까 세종 때 편찬된 의서가 향약 집성방과 의방유치다. 2번이 정답이잖아요. 동그라미 1번. 자, 헷갈리면 안 됩니다. 태종 때 주자수를 만들어서 개미자를 만든 거예요. 세종 때는, 자, 개미자가 아니라 갑인자죠. 제가 개미자와 갑인자는 꼭 구별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3번에 소격서 혁방, 현량과 실시. 자, 여러분, 조광조의 건의로 중종 때 실시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악학개범 동국 여지승남은 이건 9대 성종 때 아닙니까? 기본이잖아. 막 고등학교 내신 문제 아니야 이거. 자, 그다음에 갑니다. 13번 문제. 13번 문제도 틀리는 사람은 사실 공부 안한 거죠. 아무리 경찰직의 문제가 한국사 문제가 쉽다고 해도 이건 진짜 기본이잖아. 예속 논쟁 얼마나 중요한 개념이에요. 가는 3년 상복을 입어야 된다. 남인이죠. 나는 1년 상복을 입어도 족하다. 서인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러면 갑니다. 기예송에서는, 자, 누구? 나의 주장이 이겼고. 알겠죠? 그 다음에 갑인예송에서는 가의 주장이 이겼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경신왕국 이후, 환국기를 거치면서, 자, 여러분,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게 된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3번. 거꾸로 됐죠. 자, 가. 남인이 왕권강화론. 나. 서인이 재상정치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14번 문제 갑니다. 14번 문제 뭐 어렵지 않잖아요. 가는 자 뭐라고? 중농악파. 나는 중상악파. 그래서 이제 가를 경세치용악파라고 하고 나를 이용우생악파라고 합니다. 자, 그럼 갑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유수원은 누구? 중상실학의 선구자죠. 지금 반개수록을 편찬한 것은 유형원이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2번에 자, 좀론. 이 좀론 육두론이라고 하죠. 이건 누구의 주장? 이익의 주장이죠. 이익은 중농실학자잖아. 3번이 정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4번은 뭡니까? 자, 여러분 우물물을 소비에 비유한 것은 바로 박제가죠. 박지원의 손자인 아까 그러니까 박지원의 제자인 박제가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뭐 14번도 이 정도는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인 거죠. 그다음 갑니다. 15번 문제. 자, 15번 문제도 또 깨알 같은 말장난을 쳐놨어요. 뭡니까 이거? 동그라미 4번에 다 좋습니다. 근데 동그라미 4번에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대청무역을 주도하는 건 의주상인 만상이고, 그다음에 대일무역을 주도하는 사람은 동래상인 내상 아닙니까? 자, 이런 깨알 같은 장난들을 곳곳에 쳐놨기 때문에 문제를 잘 읽는 게 기본에 충실하면서 문제를 잘 읽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면 16번 문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계속 드리잖아요.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 갑오개혁이 막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아주 복잡하게 전개가 되는데 핵심은 전개 과정이라고 그랬죠. 핵심은 전개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일 빠른 게 뭡니까? 자, 지금 상대적으로 제일 빠른 게 지금 4월 23일에 황용천 전투가 제일 빠르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전주성을 함락하고 나서 자, 여러분 5월 8일날 전주 활약이 맺어진 게 니은이죠. 그다음 이제 그 직후에 뭡니까? 6월 11일 날 교종청을 설치해서 자, 스스로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자, 경복궁 쿠데타가 일어나고 경복궁 쿠데타 직후에 자, 여러분 궁극기무처가 만들어져서 이 궁극기무처가 주도한 게 바로 제1차 갑오개혁 아닙니까? 뭐 쉽게 이건 순서가 2번 나오죠. 뭐 이것도 문제가 절대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아주 평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7번 문제. 17번 문제는 자, 깨알 같은 장난을 쳐놨는데 이건 그래도 조금 수준이 좀 있어요. 공부를 조금 체계적으로 하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선생님이 역사서는 엄청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디귿과 리을이 일단 맞죠. 다 교과서 문장 아닙니까? 교과서 문장. 기억이 왜 틀리는 거예요? 사초와 시정기를 서로 바꿔놨잖아. 잘 봐봐. 사초와 시정기를 바꿔놨잖아. 정부 각 관청의 문서들을 모아서 편찬한 게 시정기고. 알겠죠? 그다음에 사관이 기록한 게 사초고 이거 살짝 말자 이 바꿔놨잖아. 동그라미 2번 더치사반사다. 동그라미 2번 뭐예요? 동국통감이잖아. 동국 서거정의 동국통감에 대한 설명이잖아 이게. 다 교과서 문장 아닙니까?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18번 아마도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은 좀 어려워했을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이제 사료에 약하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힌트가 뭡니까? 그렇죠. 세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화는 다만. 자, 영화는 다만. 이 사람 누구예요?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자, 왕실 시종장이었던 민영환이. 자, 여러분 귀가를 해서 어떻게 했다고? 자, 여러분, 순국 자결했다 그랬지. 그 민영환이, 자, 민영환의 유서입니다, 이게. 뭐, 순우에도 나왔었고, 한능검에도 나왔었고. 자, 솔직히 공무원 시험에만 안 나왔지. 우리 문제편 이런 데도 있을걸요, 이 문제. 여기서 민영환이 떠올라야 될거 아니야? 이 사람 민겸 아들입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구한말 우국충정의 대명사, 민영환 선생이죠? 그러니까 을사조약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야? 자, 을사조약과 관련 있는 거 2번이죠. 됐습니까? 자, 동그라미 1번은 몇 차의 병? 1차 의병. 동그라미 3번과 4번은 몇 차의 병? 3차 의병. 알겠죠? 그나마 요 문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아마 영환, 요게
힌트인데 이걸 아마 발견을 못 해줘서 여러분들이 틀렸을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19번 틀린 사람들은 진짜 이건 공무원 시험 치면 안 됩니다. 이건 진짜. 이건 단재 신채호 선생 아닙니까? 단재 신채호 선생이 조선 역사상 1000년 이래 제1대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이 사건은 바로 묘청이 아니죠. 그러니까 신채호 고르라는 거죠. 3번이 정답이고요. 동그라미 1번과 4번 누구? 백암 박은식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누구? 바로 백남은 선생이죠. 백남은.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자 여러분 20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20번 문제를 보시면 이 문제는 이제 복합 문제죠. 탐구 자리에서 먼저 1970년대라고 하는 걸 뽑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60년대는 경공업 중심, 70년대는 자 그렇죠. 중화공업 중심이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자 강도 높게 추진할 때죠. 그래서 이제 눈부신 경제발전을 했을 때가 바로 자 여러분 70년대가 되겠습니다. 그럼 70년대면 박정희 정부 시절이니까 이 박정희 정부의 통일 노력, 남북 대화를 고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몇 번이 정답입니까? 3번이 정답이죠. 이게 7.4남북 공동성명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저 동그라미 2번은 뭡니까? 요건 이제 전두환 정부죠. 전두환 정부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은 뭐예요 이거? 이건 노태우 정부죠. 노태우 정부. 자 노태우 정부고 동그라미 1번 이게 자 나중에 김대중 정부 아닙니까? 알겠죠?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진짜 쌤하고 지금 수문제를 자 분석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뭐 고등학교 교과서를 넘어서는 문제 있던가요? 그나마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만한 문제가 이런 문제들인데 이것도 뭡니까? 기본에 충실하면 충분히 정답 고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놀랍고 신비한 문제 아니잖아요. 자, 제가 지금까지 경찰 1차부터 이번에 9차까지 2012년에 경찰 시험이 생긴 이래로 제가 2012년, 13년, 14년, 15년 올해가 4년째죠? 제가 9번째 지금 해설 강의합니다. 9번째 해설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을 드렸어요. 내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잖아. 뭐 이런저런 사이트에서 특정 학원, 특정 강사 알바들이 쌤 노선을 깝니다. 고종훈 수업 들으면 뭐 80점밖에 안 나와. 85점이 한계야. 뭐 그렇게 까는 글들이 많습니다. 저를 제 수업을 들은 사람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죠. 내가 해설 강의 할 때마다 이야기하지 않던가요? 내가 지난 3년, 올해 4년째 지금 내가 해설 강의 하는데 내가 수업 시간에 만약에 내가 안 가르쳐서 문제 답을 못 고르는 그런 문제가 나오면 1년에 5문제 나오면 제가 강사 은퇴한다고 했잖아. 나를 까려거든 그런 근거를 제시하라고. 뒤에서 댓글로 몰래 원래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나한테 특정 학원이든 특정 강사 알바든 간에 나한테 근거를 제시해보라고. 우리 기본사나 우리 강의에 없는 이야기가 있냐고. 제가 그런 거 있으면 사과한다. 만약에 1년에 문제가 305문제가 공개됐는데 그중에서 5문제 이상 그런 문제가 발견되면 나 강사 그만둔다 내가. 맨날 내가 이야기하잖아. 자, 여러분. 뭐, 여러분들 중에서 범위 넓히시는 분들은 그냥 뭐 장수하시면 됩니다. 빨리. 1년 안에 빨리 합격하고 싶은 사람은 제발 한국사라도 범위를 좀 제발 한정하십시오. 여러 과목 중에서 한국사만큼 범위가 확실한 과목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국어나 영어가 범위가 있습니까? 한국사는 범위가 확실하잖아요. 여기서 낸다는 게 거의 확실한 범위가 확실한 그런 과목이잖아요. 한국사는 국사편찬위원회라고 하는 국가기관이 한국사 해석을 독점하고 있는 나라 아니야. 거기서 수업 문제를 내잖아. 그럼 확실하잖아. 범위가 확실하잖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만든 그 고등학교 국정교과서에 기반해서 공부하면 땡이잖아. 근데 그게 얼마 안 돼. 근데 왜 1500페이지씩 막 공부하냐고. 자, 여러분. 지금이라도 잘 노선에 대해서 잘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걸로 경찰 2차 문제 분석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